진짜 쓸데없는 걱정, 해서는 안 되는 걱정은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게 되면 내가 잠을 자야 되는데 나는 어떻게 먹고 살지 막 이런 생각이 들면 잠이 안 오고, 그럼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 스마트폰을 켜면 다른 사람들은 또 막 되게 잘 살고 있어요. 실제로 걱정을 너무 많이 하면 안 좋은 영향 주는 게 많이 있을까요? 당연하죠. 걱정을 줄이려면은 사람이 반갑습니다. 이도실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께서 원하시는 바로 그 지식 저희가 전달해 주기 위해서 모였고요.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선석준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최명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상담학자 이현주입니다. 반갑습니다. 행불선언장 워로입니다. 오늘 다뤄볼 주제가요, 쓸데없는 걱정을 줄이는 법이에요. 우리가 하는 걱정 중에서 무의미한 것이 또 일어나지 않는 일이 96%가 된다,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96이요? 티벳 속담에 그런 게 있어요. 걱정한다고 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할 일이 없겠네. 그런데 몰랐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 걱정할 시간에 차라리 딴 걸 할 걸 아쉬웠던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제 인생을 놓고 보면 제일 쓸데없는 걱정은 물건이 없어질까 봐 물건을 산 것들이에요. 그게 그때는 오늘 이거를 못 살면 다시 못 살 것 같거든요. 그러면 꼭 며칠 지나잖아요. 어디서 나와요. 그래가지고 참 거의 물건을 지금 못 사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걱정에 대해서 물건을 사는 거는 제일 쓸데없고 돈도 나가는 걱정인 것 같아요. 이 할인 기회를 놓치면 손해보는 것 같은 느낌? 백업이 하나가 있어야 마음 편하겠어요. 아,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게 그렇게 무서울 때가 있어요. 전날부터 진짜 잠을 못 자겠어요. 아, 못 일어날까요? 네, 저 정말 잘 자는 사람이거든요. 네. 심지어 내가 못 자는 것 때문에 내 잠시간이 준다라는 것까지 계산하면서 못 자요. 근짝이 많아요, 그런 분. 그래요? 일찍 일어나야 된다는 것 때문인가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나요? 못 일어날까 봐 걱정이 돼서 네, 그런 거죠. 일찍 일어나야 하게 만들 만큼 중요한 일이 아침에 있는 거잖아요. 이게 스트레스를 받을 때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이런 거를 강박적 걱정이라 그래요. 네 가지 범주쯤으로 나눠져요, 강박이. 이제 하나는 청결, 손 깨끗이 씻어야 되는 거고요. 근데 그것도 사실 걱정 때문에 그래요. 이게 묻어서 잘못하게 되면 지저분해지면 어떡하지? 두 번째는 이제 확인이에요. 확인도 걱정 때문에 그래요. 불 켜놨는데 불 나면 어떡하지? 물 틀어놨는데 홍수가 되면 어떡하지? 세 번째는 어떤 물건 같은 게 제자리에 있지 않으면 되게 불편해요. 네. 마지막은 뭔가 하면은 원치 않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하고 싶지 않은데 한번 이 생각이 들면 못 벗어나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지 못할지도 몰라라는 생각이 네, 이제 강박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강박적 걱정이에요. 강박적 걱정의 특징은 당사자도 그게 진짜 일어나지 않을 거란 걸 알아요. 저도 비슷한 게 있고 실제로 경험도 했어요. 알람을 못 들은 적이 한 번이라도 살면서 있으면 그때부터 그 두려움이 있어서 잘 때 스마트워치를 두 개를 찹니다. 그러면 사실 이런 걱정들이 시간 낭비라는 걸 한편으로는 안다고 하셨잖아요, 강박 같은 경우에.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쓸데없는 걱정을 하는 이유는 뭘까요? 몇 가지가 있는데요. 자, 나는 숫자 4만 피하면은 내 인생에 나쁜 일이 없어요. 삶이 단순해지지요. 남들이 보기에는 그게 쓸모없는 것 같지만 나는 그 작은 걱정으로 인해서 큰 걱정을 갖다 피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쓸모있는 걱정, 쓸모없는 걱정을 나눴잖아요. 네. 만약에 어떤 일이 있는데 생각했을 때 발생 확률 4%면 엄청 높은 거예요. 사실은 굉장히 그거는 우리가 신경 써야만 되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쓸모없는 강박적 걱정은 왜 생겼냐 하면은 어떤 순간에도 그거를 지키는 인간이 이 지구상에 하나는 있게끔 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은 지금은 우리는 알아요. 옛날에 콜레라가 있는지 몰랐어요. 조선시대에 어떤 분이 매일 물을 끓여먹는다고 생각해보세요. 온 주위에서 그 사람 보고 미쳤다 그랬을 거예요. 전부 다 콜레라로 사람이 죽어갈 때 그분 혼자만 살아남았을 거예요. 그게 이제 강박의 진화론적인 쓰임새예요. 개인한테는 쓸데없는 걱정이지만 그 쓸데없는 걱정이 전 인류와 사람으로 나눠지게 되면은 그 쓸데없는 걱정 하나가 인류를 구하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좀 더 그냥 간단히 얘기하게 되면은 쓸데없는 걱정이란 말이 유행하게 되는 이유는 나 때문이 아니라 남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다들 남이 걱정하고 있을 때는 다 쓸데없는 걱정이에요. 내가 걱정하면 다 쓸모가 있어요. 그러나 특히 남의 걱정을 쓸데없는 걱정으로 몰아낼 때는 언젠가 하면은요, 이 사람의 걱정 때문에 내가 귀찮아질 때.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참 이게 누구한테는 쓸데없는 걱정이 누구한테는 진지한 걱정이 되고요, 누구한테는 진지한 걱정이 누구한테는 쓸데없는 걱정이 되는 거예요. 모든 걱정이 되는 상황은 다 위험해요. 그러나 진짜 쓸데없는 걱정, 해서는 안 되는 걱정은 걱정을 현실화시켜주는 걱정이에요. 일어나지도 않은 거를 해서 현실화시키는 공감이 가면서 균형이 중요하잖아요, 항상. 확률이 낮은데도 불구하고 거기 꽂혀서 너무 걱정하면 오히려 내가 챙겨야 되는 거를 못 챙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실제로 걱정을 너무 많이 하면 인생 자체에 좀 안 좋은 영향을 주는 게 많이 있을까요? 음악 하시는 분들이 콩쿨 앞두고 남자 같은 경우에는 이 콩쿨에서 우승을 해야 군대를 면제받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이게 걸려있으면 올해가 마지막 기회면 엄청 떨리거든요. 근데 그 떨리고 걱정하는 것 때문에 연주를 망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제가 스피치 강의를 하고 있으니까 스피치 강의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물어보는 게 발표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이 너무 많다고. 근데 그 발표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이 뭐 많아서 준비를 많이 한다 그럼 좋은데 그 걱정 때문에 발표를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당연하죠. 자기 능력을 발휘를 못하죠. 걱정 근심하면 사람이 의기소침해지니까 가지고 있는 능력조차 발휘를 못하는 거고. 일단 아까 독실님께서 말씀하신 이제 4% 정도만 우리가 걱정할 만한 것이다. 이게 아마 어니 델린스키가 쓴 모르고 사는 즐거움이라는 책에 나오는 개념일 거예요. 걱정의 구성거리 중에 이제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게 하나가 과거에 이미 지나간 거. 이건 걱정해봐야 이미 엎질러진 물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루어지지 않을 거. 그러니까 실제로는 사실 실현되지 않을 거에 대해서 일어나지도 않을 거에 대한 그 걱정이죠. 이 두 가지가 걱정의 구성거리에 정말 막대한 비중을 차지하거든요. 근데 과거에 대해서 이미 일어난 것에 대한 걱정을 뭐라고 말하냐면 과거에 대한 감정이라고 불려서 우울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우울은 대부분 과거에 대한 걱정에서 출발돼요. 그리고 미래에 대한 걱정을 호섭하는 굉장히 중요한 감정이 바로 불안이에요. 이 미래에 대한 감정인 불안과 과거에 대한 감정인 우울은 굉장히 둘이 친합니다. 그래서 내가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게 되면 막 내가 잠을 자야 되는데 나는 어떻게 먹고 살지 막 이런 생각이 들면 잠이 안 오고 네. 그럼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 스마트폰을 키면 다른 사람들은 또 막 되게 잘 살고 있어요. 내가 그때 그 선택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 상실감에 빠지고 그럼 우울해지고 다시 잠을 자야겠다고 스마트폰을 누우면 또 잠이 안 오고 스마트폰을 보니까 잠이 안 오고 잠이 안 오니까 스마트폰을 보고 이 두 가지가 사실은 반복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벗어나갈 수 있는 지혜는 뭐냐면 네.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니고 아까 그 4%잖아요. 그 4%가 자기가 걱정할 만한 것이잖아요. 그거는 우리가 바꿀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당장. 그러니까 현재에 집중하고 몰입하는 순간 이 과거에 대한 감정, 우울과 미래에 대한 불안이 사실은 조금 씻겨나가면서 현재에서의 도전감을 형성함으로써 그 걱정거리로부터 조금 해방될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사실 걱정을 제가 뭐 안 하는 건 아닌데 어느 순간부터는 좀 덜 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걱정을 해봤자 달라지는 게 없더라고요. 더 중요한 건 플랜 B를 세웁니다. 만약에 이 일이 잘못되면 내가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만약에 이 일이 내 뜻대로 안 됐을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질 거고 그럼 나는 그거를 어떤 식으로 해결할 것인가, 이 플랜을 세우는데요. 근데 재밌는 건 이 플랜을 세우면서 걱정이 줄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최악의 상황인 거잖아요. 최악의 상황은 나는 이거를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걸 비슷한 케이스를 언제도 하냐면 굉장히 좁은 골목에서 우리가 운전을 해요. 그런데 차가 좌우에 다 주차가 돼 있어요. 그러면 이 차를 안 긁고 지나갈 수 없을 것 같잖아요. 너무 무섭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그 반대의 생각을 해요. 내가 이 차를 왼쪽 오른쪽에 있는 차를 동시에 긁으면서 갈 수 있을까? 힘들거든요. 불가능해요. 그 정도로 좁진 않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빠져나갈 길이 있는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그 말씀이 진짜 동감이 되는 게 저는 사실 평소에는 좀 낙관적이고 긍정적으로 살다가 제가 뭔가 꽂히거나 뭔가 해내야 된다는 생각이 들으면 그때부터 진짜 걱정이 엄청나게 생기거든요. 근데 저도 그럴 때 그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 중에 뭐가 있었냐면 최악의 상황을 진짜 가정하게 되면 생각보다 최악의 상황이어도 그렇게 큰 문제가 있지는 않은 거예요. 살다 보면 그런 일도 있을 수도 있겠구나.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최악을 가정하면 거기서 풀려나갈 수 있는 기지가 형성될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지혜로워진 거죠. 교수님 말씀하실 때 생각이 났는데 지나가버린 과거를 근심하지 말고 오지 않은 미래를 걱정하지도 마라. 지금 이 순간에도 머무르지 않는다면 그대는 평화롭게 살아가리라. 아까 말씀하신 데 딱 그게 기억이 나더라고요. 네. 아주 좋은 얘기인데 그럼 이렇게 하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한마디로 말해서 내가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걱정의 근원에는 두려움이 있거든요. 네. 뭔가 안 풀릴 것 같다거나 두려움이 있고 두려움의 근원은 내가 있기 때문이거든요. 네. 내가 있으니까 나의 걱정, 근심, 두려움이 있는 거라. 그러니까 내가 없어지는 게 최고의 비결인데 그건 이제 불교에서는 무아법이라고 그러죠. 무아. 네. 풀어서 설명하면 뭐냐. 몸은 내가 아니다. 나의 것이 아니다. 나의 자아가 아니다. 마음도 내가 아니다. 이와 같이 관찰하면 애착에서 벗어나고 고통에서 해탈한다. 이게 무아경의 핵심이거든요. 이거를 내가 현대어로 바꾸면 뭐냐면 몸도 아바타, 마음도 아바타. 이 세상은 가상현실 이거예요. 말씀하신 것도 있는데 그 생각이 났어요. 메타인지를 하면서 네, 관찰자 입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걱정, 근심을 이게 없애려고 해도 안 없어지잖아요. 잘 줄이지가 않는데 얼른 아바타가 걱정, 근심하는구나. 관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보다 더 큰 능력을 낼 수 있는 그게 나오죠, 거기서. 그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방법은 언어와 동작으로 같이 하는 거예요. 예를
예를 들자면 나는 몰래 크고 밝고 충만하다. 연어에는 굉장한 힘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실제로 해보면요, 뭐 우울하고 이랬던 사람도 이거 몇 번 시키면은 밝아져요. 그냥 그 자리에서. 그 다음에 또 하나 덧붙이는 게, 웃을 일이 생겨서 웃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다. 먼저 웃음으로써 웃을 일이 생기게 만드는 것은 주인공만 할 수 있다. 그래서 웃자, 웃을 일이 생긴다. 기분이 더 완전히 전환이 되는 거예요. 제가 발표 직전에 너무 긴장되면 몸을 막 이렇게 크게 하면서 그렇죠. 힘 있는 것 같은 동작들을 취하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아, 이게 부지혜가 있었네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현대 과학에서도 연구된 부분들이 있죠. 그럼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에 심장이 뛰기도 하지만 심장이 뛰기 때문에 사랑의 감정을 느끼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되게 불안이라는 감정에 휩싸이면 위축감이 들잖아요. 위축감이 들면 몸이 이렇게 축소가 되잖아요. 근데 사실은 내가 몸을 피고 밖에 나갈 수 있다면 화장실이라도 가서 문을 닫고 몸을 크게 뻗는 거예요. 개구리처럼. 몸을 이완시키는 거죠. 어떤 면에서는 우리 몸의 교감신경을 부교감신경으로 바꿔주는 거죠. 그리고 숨을 크게 들이쉬고 내쉬고 하면서 너 진짜 잘할 수 있어. 이런 선포들이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그 불안을 극복하고 불안을 뒤집으면 도전감이거든요. 그 도전감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되기도 하죠. 도움이 많이 독자분들께도 될 것 같은데, 누군가가 이제 굉장히 불안해하고 그래서 인생의 시간을 많이 허비하고 이런 것들을 혹시 생각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도 있을까요? 그렇죠. 이 하루에 사람이 5만 가지 생각을 한다 그래요. 실제로 조사해보니까 5만 가지 생각을 하다 보니까 걱정 안 해도 될 일도 걱정하고 쓸데없는 걱정이 사실 뭐 97%인가 아까 뭐 얘기했잖아요. 그게 맞는 얘기인데, 그러기 위해서 이제 걱정을 줄이려면은 사람이 생각을 모으는 게 필요해요. 그 이제 명상이 하나의 방법인데, 마음이라는 게 어디 있다고 생각하세요? 이제 사람들이 보통 마음이라는 게 뭐 머리나 뇌, 아니 뭐 심장, 아니 뭐 어디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몸 어딘가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라는 게. 근데 사실 마음은 실체가 없어요. 이게 내 마음이 머리에 있다고 생각하니까 머리가 아파지는 거예요.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그랬을 때 내가 집중하는 곳에 있다. 그래서 걸어가면서 하는 명상할 때는 마음을 발바닥에 둡니다. 그러면 발바닥으로 내려가요, 마음이. 또 앉아서 할 때는 마음을 아랫배에다 둬요. 이러다 보면은 골치 아프거나 걱정거리가 이게 쑥 내려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인지라 언제나 조금씩 이제 고민도 하고 걱정도 하고 시간 낭비도 하잖아요. 그거를 줄이는 방법 중에 하나로 지금 말씀해 주신 게 이런 방식들. 원장님 또 어떤 노하우 같은 게 있을까요? 제가 걱정으로 책을 써본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걱정 전문가지요. 사실 현장에서 쓰는 방법과 책에 쓴 방법이 있는데 책에는 다양한 방법을 써봤습니다. 1. 걱정을 줄이는 간단한 방법은 걱정을 보는 게 아니라 상황을 보는 거예요. 상황이 복잡할수록 우린 걱정이 많아지요. 불확실성이 많아지니까. 그러니까 복잡한 건 하지 말고 단순한 것만 하라고 전 얘기해요. 그래서 걱정을 줄이고 싶으면요, 나의 삶의 과정을 단순하게 해야 돼요. 또 걱정 중에서 우리는 상황에 대한 걱정보다 사람에 대한 걱정이 많아요. 그 다음에 또 얘기하는 건 이제 확률인데요, 어떤 일을 하게 되면은 초반에 1억이 손해나요. 그런데 그 일을 했을 때 1억이 손해날 일은 100분의 1이에요 근데 그 일을 하게 되면은 200만원씩 이득을 봐요. 그러면 내가 첫 번째 1억 두들겨 맞으면은 아, 앞으로 괜찮구나 해서 더 열심히 가야 되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확률로 계산해야 되는데 안 한다는 거. 그 다음에 또 걱정의 또 해결 방법은 전문가 도움이 있어요. 뭔가 하면은 저는 환자분들이 저 머리 이상하면 어떡하지요? 그럼 전 얘기해요. MRI 찍어보세요. 갔는데 저 의사가 찍을 필요 없다 그러면 간단한 거예요. 혼자 싸매지 마시고 몸이 걱정이 되면 언제든지 의사한테 가세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 주는데요. 사실 이거보다 더 환자분들이 좋아하는 얘기는 딴 거예요. 걱정할 권리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무슨 뜻인가 하면은 환자분들은 저한테 걱정하면서 오게 될 때 본인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만 하는 자존감이 낮고 굉장히 보잘것없는 사람이라고 오게 돼요.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이 오면은 항상 걱정할 권리를 인정해 드린다 그래요. 걱정해도 된다고, 나쁘지 않다고, 걱정하는 당신에 대해서 너를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고, 남들도 다 그런 일을 걱정한다고, 다만 열심히 준비성이 철저한 거라고, 그런데 다만 당신이 벅차했을 거라고, 문제는 걱정이 아니라 지금 지쳐있는 거라고. 또 오히려 저는 불안해서 시험을 못 봐요 하는 애들한테 또 이렇게 얘기해줘요. 넌 두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길이 있어. 불안해서 시험을 못 봤을 수도 있고 시험이 어려워서 네가 불안해졌을 수도 있어. 자, 네가 큰 시험이라고 갔어. 구구단만 외우면 돼. 너 불안할 것 같냐? 아닐 것 같대요. 사실은 불안해지는 이유는 최대의 능력을 내가 발휘하고 있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불안하고 가슴이 두근거린다는 거는 이거를 맞서기 위해서 온몸에 피를 보내고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뭐가 불안해서 일을 망치는 게 아니에요. 어려워서 일을 망쳐요. 실제로 걱정과 불안을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연습해서 더 잘하게 하면 된대요. 말씀하신 공감이 가면서, 근데 때로는 말씀하신 상황에 부합하는 경우도 있지만 또 때로는 아닌 경우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강의하실 때 분명히 잘할 수 있는 사람인데 실력이 모자람이 아니라 불안 때문에 오히려 망치는 경우도 분명히 있잖아요.
그거의 끝판왕이 입스죠. 평생을 다해서 운동했던 선수들이 갑자기 그 운동을 못하게 된다든지 야구선수가 포수가 2루까지 송구를 해야 되는데 내가 저걸 못 던질 것 같다든지 아 평생 던진 사람이 그렇지. 그런 걱정을 하다가 아예 그 걱정이 몸을 덮쳐서 못 움직이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죠. 그건 이제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우리들의 일반적인 현상은 아니니까 일반적인 우리가 하고 있는 걱정이라면 그 걱정하는 만큼 거기에 대해서 준비하고 대비함으로써 긍정적으로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이 많은 사람한테는 걱정이 많은 사람이 살아가는 방법이 있고요. 걱정이 없는 사람한테는 걱정이 없는 사람이 살아가는 방법이 있는 거죠. 중요한 말씀이신 것 같으면서 저는 이제 부끄러운데 걱정할 시간에 공부를 해야 되는데 걱정만 하는 경우도 많았어요. 공부를 안 하기도 하고. 그런 상황에서 제가 가끔 생각하는 게 아, 그때로는 이제 욕심을 내려놓고 포기해야 될 때가 있는 거겠죠? 일단은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추구하려고 하는 거에 너무 많이 우리가 집착을 하다 보면 그거는 나에게 고통을 넘어서 괴로움을 주기도 하고요. 또 나에게 다가오는 고통을 내가 피하려고만 하면 어쩌면 그것도 집착이 돼서 나에게 괴로움을 주기도 하거든요. 우리가 포커스를 어디에다가 두느냐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걱정을 되게 많이 하는 분들한테 이제 하는 하나의 팁을 이잖아 말씀드리자면은 걱정을 하고 있는 것들을 명확하게 적어보는 게 도움이 돼요. 육하 원칙으로 적어보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걱정하고 있는지 그걸 내가 적어봐야 이 걱정이 10점 만점에 10점이나 되는 불안인지 아니면 8점인지 이 정도를 내가 합리적으로 평가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가 보여야 우리가 띔틀을 뛰려면 이게 지금 내가 뛸 수 있는 띔틀의 높이인지 아닌지 내가 가늠이 돼야 얘를 어떻게 대처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걱정거리를 내가 앞에다가 이렇게 적어놓으면은 마음에서 내가 그냥 걱정하는 것보다 눈앞에 보이니까 훨씬 더 해볼 만한 기지가 됩니다. 그거 안 하니까 3만큼만 걱정해도 되는 거를 10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요걸 평가하는 게 첫 번째 원칙이고요. 두 번째는 포커스를 바꿔서 여기에만 몰입돼서 계속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얘를 해결하기 위한 하우로 넘어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위에다가는 걱정거리 를 딱 적어놓고 평가해 본 다음에 밑에다가는 여기에 있는 구성 요소가 100이라고 한다면 그 중에서 내가 70%는 내가 할 수가 없는 영역일 수 있어요. 근데 30% 중에서는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이 한 10가지 정도가 있다. 그러면 그래서 1번 해서 요걸 해결할 수 있는 요소를 작게 적어보는 거예요. 뭐 15분짜리, 10분짜리 아주 분절해서 적어도 됩니다. 그리고 얘를 해냈을 때 체크를 한다든지 그래서 내가 하나씩 하나씩 그것을 몰입해서 한 단계씩 들어가다 보면 여기에서부터 뭔가 걱정이라고 하는 토대에서 내가 무엇인가를 약간 치고 올라간다는 느낌이 들면 해결할 수 있는 요소로 조금 전환되기도 합니다. 제가 이제 직접 만나신 우리 내담자분한테는 같이 선별을 하기도 하지만 어떤 면에서 걱정의 구성거리 중에서 어떤 걸 목록으로 적을까 그 부분만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걱정의 구성거리를 이렇게 적어놓은 다음에 그 중에서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것만 목록에 적으셔야 됩니다. 그 이외에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내가 완벽하게 이걸 풀려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힘든 기지고요. 어떤 면에서는 그 100이라고 하는 토대 속에서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작은 포인트 내가 통제할 수 있는 부분에 집중해서 포커스를 거기에 목록화하시고 그걸 하나씩 해치워 나가는 거. 통제할 수 없으면 걱정하면 안 되나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그게 완전히 뭉텅이로 되어 있으니까 그것이 거의 연기처럼 어떤 면에서는 안개처럼 붕붕 떠다니는 거죠. 오, 근데 말씀하신 거에 공감이 갔어요. 어차피 100점을 못 살거든요. 할 수 있는 데까지 조금만 나가는 게 좋겠는데 선생님 사실 저희가 이 방송을 보는 이유는 행복하고 살고 싶어서인 거잖아요. 그렇지. 걱정하면서 살고 싶지 않은 거고 어떻게 사는 것이 행복한 걸까요? 행복의 의미를 어디서 찾느냐. 우리 같은 경우는 진정한 행복은 해탈의 행복이다. 벗어남의 맛을 알고 내려놓음의 맛을 알면 근심과 걱정에서 벗어나 평화롭게 행복하게 살아가리라. 그래서 우리가 해탈이라 그러면은 어렵게 생각하는데 부분 해탈은 쉬워요. 예를 들어서 담배 피던 사람이 담배를 끊었어. 그럼 담배로부터 해탈한 거예요. 술 없이 못 살아가던 사람이 술 없이도 잘 살아. 그럼 술에서 해탈한 거예요. 조금씩 조금씩 연습하면 그게 진짜 자유구나. 그게 행복이구나. 이런 걸 알게 되고 결국은 자기 몸과 마음에 대한 애착에서 해탈하게 되면은 그게 이제 통해탈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역시 이제 아까 무화법 설명드렸지만 이게 내 몸이다. 이게 내 마음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해탈 못하고 아바타 몸이다. 아바타 마음이다. 사람이 가진 불안감 중에 제일 큰 불안감이 죽음에 대한 불안감이거든요. 네, 실제로 남의 죽음을 보는 것은 동물원에서 호랑이 구경하는 것과 같고 우리는 보통 남의 죽음을 보고 아 죽으면 죽는 거지 이러지만 진짜 자기 죽음이 닥쳐오면 산속에서 길 가다가 호랑이 엉 하고 덤빌 때는 사람이 기가 막혀서 잡혀먹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냥 하면서 그냥 죽는데 우리가 이제 죽음과 삶이 사실 둘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죽음에 대한 어떤 대비가 돼 있어야 돼요. 그래야 아무리 어려운 일을 당해도 살면서도 자신이 생기고 다양하게 방편을 준비해놔야 돼요. 부인이 내신 남자가 있었는데
어느 날 진단을 받았더니 금방 죽게 생겼어. 그래가지고 가장 사랑하던 부인한테 같이 가자. 그랬더니 살아서는 같이 살지만 어떻게 죽음까지 같이 가겠어요 이러는 거예요. 두 번째로 사랑했던 부인한테 그럼 너라도 가자 그랬더니 첫째로 사랑하던 부인도 안 가는데 내가 왜 따라가요 이러는 거예요. 그 셋째로 사랑하던 부인한테 그러면 너? 그랬더니 장지까지는 따라가죠 내가 그러는 거예요. 마지막에 네 번째는 평상시에 돌아보지도 않던 존재 유무도 희미했던 부인인데 의외로 이 부인이 다음 생은 물론이고 제가 세세생생 따라가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때서야 이 사나이는 이제 눈물을 흘리면서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진짜 너한테 애정을 쏟아야 되는 건데 하고 얘기를 했어요. 이게 부처님 말하신 비유거든요. 첫째로 사랑하던 부인은 바로 자기 몸뚱이하고 자기 자식들 가장 사랑하지만 죽음은 못 따라가요 절대. 2인용과는 없잖아요.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도 같이 들어가지는 않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랑하던 부인은 재산 그것도 역시 놓고 가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사랑하던 부인은 이제 친구 친지들 이런 사람들은 이제 장지까지는 따라오지만 더 이상은 못 따라와요. 그럼 네 번째 다음 생은 물론이고 세세생생 따라가겠습니다 한 게 뭐냐 자기의 업이라는 거죠. 업. 선업이든 악업이든 자기가 지은 선행과 악행 근데 우리는 막상 이거에는 별로 관심을 안 갖고 첫째 자기 몸뚱이하고 자식들 그다음에 둘째 재산 셋째 친구 친지들 여기에 너무 큰 공을 들이는 거죠. 말하자면 여기도 좀 공을 들여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임종이 되면 후회가 되는 거예요 인생이. 뭐 우리가 노후 대비는 하는데 사후 대비를 안 해요. 제 주변에 이제 옛날 친구들한테 물어보니까 사후 별로 안 믿는다 죽음 끝 아니야?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야 사람이 보험에 들 때 나한테 꼭 재해가 온다고 확신해서 드는 게 아니잖아요. 안 올 확률이 훨씬 많지만 들어두는 이유가 있잖아요. 죽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믿지 못하더라도 사후 세계를 이게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그러면은 보험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사후 보험 사후를 대비하는 건 생을 더 알차게 보람차게 살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우리 구독자님들께서도 지혜를 얻으셨을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너무 집중하지 않고 우선순위를 잘 새겨라 내 삶에 있어서 진짜 중요한 거에 더 많은 시간을 쏟는 방식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한석준 아나운서 어떻게 사는 게 행복한 걸까요? 제가 감히 행복을 논할 만큼의 무슨 연륜이 있는 건 아닌데 그냥 제가 하는 방식만 혹시 도움이 되시는 분들이 있을까 해서 말씀드린다면 저는 그냥 지금 하는 것만 봐요. 지금도 이제 우리가 밤 늦은 시간이잖아요. 사실 집에 아이가 있고 뭐 와이프는 뭐 감기 걸렸고 뭐 이런 걱정들이 있을 그렇죠.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 그런 생각을 하는 거는 별로 큰 의미가 없더라고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대화에 더 집중하고 이 대화에서 더 좋은 생각을 듣고 배우고 이거에 집중하는 게 저는 차라리 제일 재밌었어요. 말씀드리니까 바로 지금 여기에서 이것뿐. 그래서 항상 참선, 명상하는 사람들은 그게 이제 진정한 행복인 거죠. 바로 지금이 유일한 현존하는 시간이고 나한테 여기가 유일한 공간이잖아요. 확실한 공간이잖아요. 여기가. 그러니까 바로 지금 여기에서 이것뿐. 밥 먹을 땐 밥 먹을 뿐. 잠잘 땐 잠잘 뿐. 그 순간에 충실한 거죠. 말 그대로. 그러다가 살다 보면 이제 아플 땐 아플 뿐. 죽을 땐 죽을 뿐. 이렇게 되니까 걱정이 많이 사라지. 그게 선사들의 추구하는 삶이에요. 좀 말씀하신 게 또 교수님 말씀하신 거랑도 연결되는 게 지금 뭐 예를 들면 좀 있다가 집에 가서 기다리는 아이와 아내분과 이런 생각하는 게 지금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갑자기 전화할 건 아니잖아요. 그런 면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거에 집중한다는 것도 그러니까 항상 있는데. 걱정거리가 몰려올 때 지금 이 걱정을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걸까? 이걸 항상 따져 물은 다음에 통제할 수 없는 거라면 통제할 수 있는 건 뭐지? 지금 내가 당장 할 수 있는 건 뭐지? 그리고 거기에 전념하고 어떤 면에서 현재를 나아가는 거 나의 무대에다가 어떤 면에서 조명이 켜지잖아요. 그 무대의 한순간 한순간을 집중하면서 나아가는 거 삶의 직관이지 않을까. 빅터 프랭클한테 어떤 분이 오셔서 그렇게 물어봤대요. 어떻게 해야 행복해지냐. 이분이 사실 유태인 수용소에 이제 끌려가셔서 어마어마한 이제 고통을 겪으셨던 분이시란 말이에요. 근데 이분이 그렇게 물어보셨대요. 오히려 행복할 만한 이유가 있냐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분에게 역으로. 그러니까 이분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감정이라는 거예요. 행복한 감정. 행복한 감정이 있으려면 행복한 감정을 불러일으킬 만한 사건이라든지 어떤 습관이라든지 어떤 요소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행복이라는 걸 너무 관념적으로 나중에 언제 모르면 내가 뭐가 되겠지 이것이 아니라 내 인생 속에서 행복할 만한 이유를 많이 만들어 놓기. 내가 좋아하는 것을 미루지 않기. 내가 지금 좋아하고 즐길 수 있는 것을 내 앞에 많이 마련하기. 이런 부분들을 말씀하기도 했습니다. 아, 오늘은 쓸데없는 걱정을 좀 안 하는 방법, 덜 하는 방법, 그리고 의미 없는 걱정을 너무 행복하고 싶은 그 욕심 때문에 오히려 조금 불행해지는 게 아닌가 싶어서 이런 욕심 어떻게 버리는지에 대해서 네 분을 모셔서 이야기를 들어봤고요. 앞으로도 이런 자리를 마련해서 더욱 다양한 이야기 지식을 전달해 주실 테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